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워퍼 사이버트론 킹덤 에어레이저입니다. 킹덤 라인업으로 등장한 에어레이저는 비스트워즈에서도 등장했었던 캐릭터 중 한 명인데요. 맥시멀 소속으로 이제 주로 정찰 임무를 담당하던 캐릭터였죠. 맥시멀 측에서는 아주 소중한 비행 멤버인데다가 비스트워즈 내에 얼마 없었던 여성 멤버 중 한 명이라 존재감이 꽤 유니크했었던 캐릭터인데요. 자, 과연 실제품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에어레이저의 비스트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앞모습은 이런 모습. 윗모습은 이렇게 전형적인 새죠. 네.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아래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퀄리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비스트 모드, 에어레이저의 비스트 모드는 매입니다. 호크. 호크 맞나요? 네. 매의 모습인데 확실히 어느 정도 이 매의 느낌이 나긴 합니다. 네. 그래도 잘 보시면은 이 디테일 보이시나요? 이야. 여기 깃털, 이 깃털의 이 특유의 이런 비늘 같은 문양, 그리고 얼굴까지, 얼굴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입이 열립니다. 끼룩 하면서 네. 이렇게 날아가겠죠. 어쨌든 상세적인 디테일을 좀 보면은 역시나 킹덤 라인업으로 나와준 덕분인지 퀄리티가 어마무시합니다. 꼬리에도 이렇게 깃털 문양이 다 살아있어요. 이렇게 이게 그 뭐 공룡이라든가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털이라든가 비늘 같은 문양 그런 거를 되게 잘 재현해 줬는데, 야, 새 깃털마저 이렇게 끝내주게 재현해 줄 줄은 몰랐네요. 심지어 그냥 문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보시면은 이렇게 도색이 조금 돼 있어 가지고 명암을 표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입체감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확실히 위에서 보면은 새 같죠 그냥. 근데 사실 아래에서 보면은 좀 많이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네. 이 아래쪽을 보면은 일단 프로포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지만 아래쪽으로 보면은 조금 뚱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아래쪽이 좀 그렇고 위쪽에서 보면은 나름 날렵한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 같네요. 일단 얼굴을 좀 보면은 얼굴도 역시나 이렇게 진짜 매처럼 생겼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입은 열리고 그리고 고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서 활강 중에 아래쪽으로 보는 이런 식의 포징을 취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새 발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닭발이 생각나는 그런 비주얼이죠. 네. 맛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짜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 뭐 얼굴이라든가 어깨, 날개, 그리고 발까지 새에 대한 디테일을 굉장히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메카닉 디테일이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말고 이런 부위, 이런 부분은 또 미사일이라 아, 얘 로봇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디테일이죠.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퀄리티로 나와준 듯 합니다. 확실히 그 예전 비스트워즈 초창기에 나왔던 옛날 구판 에어레이저 왕구를 생각해보면은 상당한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갭 차이가 거의 20년이 나니까 발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관절, 힌지 관절이 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날개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관절이 있어서 각각 원하는 부위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포징을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날개의 각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거나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향해서 포징을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이런 식으로 변신 기믹 덕분에 다리도 이렇게 뻗쳐줄 수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포즈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포징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오. 어쨌든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아주 높게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비스트 모드를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에어레이저 맥시마이즈.
자, 먼저 이 뒤쪽 여기에 있는 이 미사일을 분리를 시켜주어서 옆쪽에다가 잠깐 던져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다리가 됩니다. 다리부터 이제 빼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조인트가 있어요. 조인트로 이제 다리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옆으로 떼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옆관절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한번 더 뒤쪽으로 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슬림한 다리가 되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고 뒤로 한번 더 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발 부분을 반대쪽으로 돌려서 닭발 같은 요새 발이 뒤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다리를 통째로 반대쪽으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반신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허리 부분을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은 하반신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럼 이게 완벽한 하반신 상태가 완료가 됐고요. 다음은 상체를 보시면은 여기 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빼주시고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펴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펴주시고 어깨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어깨 장식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 축관절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팔을 돌려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팔이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뒤로 돌려보면은 등 쪽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잡고 열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새 머리 부분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잡고 앞쪽으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틈 이쪽을 통해서 머리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까지 이런 식으로 돌려서 머리를 꺼내주도록 합니다. 여기가 클릭 관절로 되어 있어서 한 네 번 정도 클릭만 돌려주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쪽 관절이 이런 식으로 펴져 있어요.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빼서 이런 식으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원래 이 상태가 이제 매 상태였죠. 이 상태에서 내려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 보시면은 여기에 조인트가 있고 이 매 여기 보면 얼굴 부분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 구멍이 있어요. 또 네.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맞닿게 해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몸체가 완전히 아래로 내려오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은 다쳤는데 원래는 이 상태였죠. 보시면은 조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위쪽은 이제 아래쪽이 이제 매가 될 때 쓰는 그 조인트고 이런 식으로 위쪽만 쓰이는 조인트는 이렇게 로봇 모드일 때 고정 조인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적당히 고정을 시켜주면은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날개 부분 보시면 여기에 이제 홈이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일단 뒤쪽을 한번 이렇게 꺾어주시고 한번 더 꺾은 다음에 이쪽에다가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홈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각도는 이런 상태로 꺾입니다. 그러니까 힌지가 이 가운데 있거든요. 이렇게 꺾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정시켰으면은 이런 식으로 꺾어서 날개를 펼쳐주시고요. 자, 위쪽에서 한번 볼까요? 위쪽에서 꺾으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꺾은 다음에 한번 더 이쪽에서 꺾고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시고 한번 더 이 관절을 이용해서 안쪽까지 이렇게 지그재그로 꺾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일단 날개를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빼놨던 미사일 파츠를 팔 쪽에다가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고 변신이 다 되는지 확인해보고 다 됐다면은 자 이제 세워줘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세워주면은
이렇게 하면 에어레이저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작고 슬림한 에어레이저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는데, 자 일단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 뭔가 꼭 망토를 두른 것 같네요. 자 위나 아래쪽은 뭐 사실 별 볼 일 없겠죠. 네. 어쨌든 오 진짜 비스트워즈에 등장했었던 그 에어레이저 그 모습 그대로 재현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네. 재해석이 잘 되면서 원본 그대로의 그 재현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일단 변신 자체는 꽤 간단했죠. 근데 변신을 하고 나서 이 에어레이저 특유의 이 샤프하고 슬림한 바디가 나오는 게 오, 생각보다 눈에 확 띄네요. 진짜 슬림하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에어레이저는 여자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미묘한 게 미국판, 미묘한 게 아니라 좀 이상하죠? 미국판은 여자 캐릭터가 맞습니다. 에어레이저가. 그 비스트워즈 처음 나왔을 때도 여자 캐릭터였고 지금 진행되는 코믹스에서도 약간 여자 캐릭터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일본에 가니까 남자 캐릭터로 변했어요. 근데 뭐 하는 행동이라든가 약간 그 외형적인 부분이라든가 말투가 일명 그 오카마라 그러죠. 네, 약간 여성적인 남성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로 바뀌었는데 현재 일본은 에어레이저 같은 경우엔 남자 캐릭터가 맞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인데 좀 더 여성스러운 오토코노코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과 일본에서의 그 이미지가 상반되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일단 뭐 킹덤 자체가 미국 거니까 미국 기준으로 얘기하면 여자 캐릭터니까 여자 캐릭터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그 트랜스포머 계열에 있는 여자 캐릭터 그 특유의 날렵한 선과 날렵한 팔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상당히 멋진데 일단 한번 상체부터만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상체 디자인입니다. 오, 상체 디자인을 보면은 일단 그 비스트워즈에 등장했었던 에어레이저 그 모습 그대로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사실 그 에어레이저 완구 자체가 옛날 구판 완구가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았거든요. 프로포션이라든가 재현율이라든가. 근데 야 몇십 년의 세월을 넘어서 드디어 완벽한 에어레이저를 이렇게 완구로나마 보게 되네요. 특히나 이 얼굴 보시면은 이 에어레이저 특유의 얼굴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조금 무서워 보이기도 합니다. 보이시나요? 요게 실제로 보면은 이 정도로까지 무섭진 않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통해서 보니까 어휴 좀 무섭네요. 진짜 공포 BGM을 깔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외형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좀 보면 확실히 여자 캐릭터다 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네, 어쨌든 무섭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잘 나와줬고 특히나 전 이 마음에 드는 게 여기 그 매 머리가 그대로 이제 가슴팍으로 가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페이크 파츠가 아니어가지고 훨씬 더 퀄리티가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오 마음에 드는데요 진짜. 뒤에 부분은 이렇게 그냥 그 에어레이저의 피부와 날개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비행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날개를 펼쳐서 포징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레이저의 미사일 제 기억에는 원본에서 에어레이저 전용 총이 어깨 부분인가 어디서 따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재현을 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무장이 없으니까 조금 허전하긴 한데 그래도 미사일이라도 달아준 게 어딘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슬림하고 심플한 생김새를 가진 상반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보면은 일단 머리는 볼관절이랑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도 꽤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뒤쪽에 이런 식으로 파여 있어가지고 제약이 조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깨 장갑이 이렇게 따로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 정도 딱 정직하게 딱 90도 각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셨다시피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팔꿈치는
정직한 90도보다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굽혀지는 그런 각도고요. 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대신 변신 기믹 덕분에 이렇게 꺾여지는 그런 기믹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건 거의 쓰진 않겠네요. 네. 자, 그리고 상체. 상체는 따로 움직이는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 허리 부분이 이렇게 360도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체 가동이었고요. 아, 날개? 날개는 뭐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됩니다. 자, 다음은 하체 디자인. 하체가 간만에 되게 슬림하고 얇은 하체를 보다 보니까 좀 적응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전 이제 뭐 일반적인 로봇은 하체가 굉장히 두꺼웠죠. 에어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성형 로봇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얇은 다리를 표현한 게 아닐까 싶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하다 보면 살짝 도색이 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원본의 색깔을 굉장히 잘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다리. 다리도 일단 얇은 대신에 몰딩만큼은 진심입니다. 보시다시피 사방에 들어간 이 몰딩 디테일이 어마무시해요, 진짜. 사실 뭐 이 새 발도 굉장히 디테일한데 상대적으로 이 로봇 상태일 때 발은 좀 심심한 편입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한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화살촉처럼. 뭐 어쨌든 색감도 훌륭하고 몰딩도 훌륭한데 이 발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몰딩 디테일이라든가 조형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이 발, 뭐 이게 디럭스긴 하지만 이 발 부분을 좀 모아주는 기믹이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은 살짝 골다공증이 있긴 한데 뭐 이 정도쯤이야. 하스브로즈의 트랜스포머에는 흔히 보이는 그런 골다공증이죠. 네. 이 정도쯤이야. 뭐 언제든 용서는 가능합니다. 자,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이쪽에는 또 스커트 개념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스커트는 있습니다. 있기는.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자, 스커트를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를 올리면은 이 정도까지 꽤 많이 올라가죠. 자, 그리고 뒤쪽으로 빼면은 요 정도까지 이 뒤쪽에 요 깃털, 이 깃털 부분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요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그리고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와우!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여기가 관절이 되게 이 옆쪽 사이드 스커트가 없이 그냥 요런 식으로 그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각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축관절이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무릎관절. 무릎관절은 이렇게 이중관절은 아니지만 안쪽에 이제 변신 기믹 때문에 굽힐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거의 완전 접힘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꽤 많이 접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 발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핑글핑글 잘 돌아가기도 하고 360도 회전도 아주 간단하게 가능하고 접지도 사실 옆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이쪽에 하나 관절이 더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주 기괴한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일반적인 디럭스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44HG 건프라랑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워퍼 사이버트론 킹덤 에어레이저 리뷰였습니다. 역시 원판을 잘 살리면서도 킹덤 라인업 특유의 리파인도 굉장히 잘 들어간 녀석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만 슬림한 스타일의 호불호가 꽤 갈려서 이 비스트워즈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